안녕하십니까 형님. 안녕. 밥은 드셨습니까 형님? 아 무겁지. 우리 동생은 무겁나? 이제 먹으러 가면 됩니다. 그래. 그럼 이걸로 동생들이랑 먹어라. 어? 그럼 되겠습니까 형님? 알겠습니다 형님. 가봐. 알겠습니다 형님. 어? 뭐 할 만한도 있어? 저 다름이 아니라 응? 자, 저 옆 동네 애들이랑 시비가 좀 붙어서가지고 빼! 죄송합니다 옆 동네 누구? 그 생야라고. 생야? 혹시 아는 사이이신가요? 알지. 어떻게 아시죠? 아는 형님의, 아는 누나의, 아는 동생이요. 그러십니까 형님? 가자. 지금 당장요? 네. 앞장서. 알겠습니다 형님. 더럽게 덥네. 뭐야? 안 비켜? 죄송합니다. 이쁘다. 네? 형님 안 가십니까? 동생아. 네? 내일 가자. 내일이요? 갑자기 그러시는 이유가? 왜? 나의 운명을 만났다 이거거든. 네? 아가씨? 네? 나랑 밥 한 끼 하지 않을래? 갑자기요? 빼! 너무 마음에 들었잖아. 죄송합니다. 빼. 어스카 형님, 이번 수로들은 쫄, 병, 병원도. 전 무에타이 3년, 복지 2년 되었습니다. 동네 든든한 동생이 되었습니다. 그래. 믿고 먹기만 주신다면. 시끄러. 예? 나의 그녀. 저 진짜 돈 없어요. 돈이 없어? 브라만 위쪽 길로는 못 지나가지. 아니 그런 법이 어딨어요. 여기 있지. 그럼 돌아가겠습니다. 어딜 가는 거야? 문대달? 아는 형님의, 아는 누나의, 아는 동생에게 말할까? 죄송합니다. 아가씨, 괜찮아? 네? 네. 네! 이런 이쁜 아가씨한테 이 더러운 손을 올리다니! 먼지가 묻었길래 털어서 준 겁니다, 예. 거짓말! 네? 10초 준다! 돌아가라! 네! 10! 갔네. 에이, 괜찮아? 네. 덕분에. 뭐 괜찮으면 됐어. 어디 가는 길? 집 가는 길입니다. 그래! 그럼 골라! 네? 차 한 5개 있는데 하나 골라! 데워줄게! 뭐야? 마음에 드는 차가 없어? 네. 내가 좀 부담스럽구나. 이만 가겠다. 그런 게 아니고요. 응? 전 걷는 게 더 좋습니다. 나도 걷는 거 좋아한다. 카페로 갈까요? 가자! 커피 마음에 드나? 네, 마음에 들어요. 다행이군. 난 너가 마음에 들어. 그나저나 몇 살이세요? 나?
난 99년생! 네? 우리 아가씨는 몇 살? 전 98년생이요. 누나? 말 편하게 해도 되지? 당연하지! 근데 넌 왜 편하게 해? 난 허락한 적 없는데. 누나? 장난이야. 너도 편하게 해. 아이, 놀랬잖아! 응? 왜? 뭐야, 문태달. 에? 뭐냐? 응? 이번에는 여자인 거야? 불쌍해라. 방해하지 말고 가라. 방해? 무슨 방해? 아직 아무것도 안 했는데. 그냥 가라 했을 텐데. 너 양아치 너무 믿지 마. 네? 난 알려줬다. 안녕. 방금 뭐야? 그런 게 있어. 어? 빼! 묵자! 그래. 어? 왜 이렇게 표정이 어두워? 아무것도 아니니 웃자, 웃자! 아, 미안. 좀 신경 쓰이네. 어? 알려줘. 궁금하니까. 얼른. 알겠어. 저 여자는 몇 초? 나의 전 애인이지. 야, 돈 없냐고. 진짜 없어. 너 뒤져서 나오면 진짜 뒤진다. 아, 진짜 없다니까. 이게 진짜. 너 내 남친이 누군지 몰라? 알지. 당연히 알지. 그래, 알면 좋게 좋게 하자. 있는 거 다 알거든. 미안. 우리 자기, 거기서 뭐해? 맞네? 나 이야기 좀 하고 있었지. 그래? 이야기는 잘했고? 그럼. 풀던 즐거웠어? 얼른 가라. 그럼 즐거웠지. 나 먼저 갈게. 안녕. 메. 어? 또 막 돈 뺏는 거 아니지? 아니지. 내가 뭐 양아치도 아니고. 그럼 됐어. 그나저나 그 선물 가방은 뭐야? 설마 내 거? 어? 이거 세상에서 제일 이쁜 여자 거지. 역시 내 거구나. 어? 아닌데? 뭐? 내 거가 아니야? 당연하지. 세상에서 제일 이쁜 여자 거니까. 어? 너 두 번 다시 연락하지 마. 어? 왜? 야! 뭐지? 이 선물 우리 엄마 건데? 그런 일이 있었지. 그게 뭐야? 재밌네. 그래도 뭐 양아치인 걸 알게 됐고 정이 떨어져서 붙잡길래 거절했더니 저렇게 나한테 뭐라 하더라고. 내가 나쁜 놈인 거 마냥. 힘들었겠네. 에이, 힘들게. 난 뭐 나쁜 남자가 맞긴 하지. 응? 여자의 마음을 훔쳤으니까.